급속도로 퍼지던 AI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설 연휴 기간에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다 다시 AI가 확산된 사례도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급속도로 퍼지던 AI 기세는 설 연휴 기간에 일단 한풀 꺾였습니다. 연휴 첫 이틀 동안에는 의심 신고가 아예 없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4건의 신고만 들어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충북 음성의 농장은 지난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천 씨오리 농장에서 4km 떨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야생 철새 분변 109건을 검사했더니 17건에서만 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의 급속한 확산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발적으로는 생기나 그 산발적으로 생긴 곳에서 정부의 통제선을 벗어나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3주차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확산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AI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최대 3주인 걸 감안하면 연휴 동안 옮겨진 바이러스가 1, 2주 지나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조치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